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개장 전에 SK하이닉스 실적도 발표가 됐고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1.8% 하락세인데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요거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맡았는데 네, 네. 김정남 기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IT 네. 쪽에 네. 또 전문가시니까 자, 일단 시장 상황을 네. 제가 살짝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또 때마침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아침이 한 8시 좀 안 된 시각에 나왔는데 네, 보통 저도, 8시 지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숫자를 보고 약간 좀 놀랐습니다. 이게 네. SK하이닉스 3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6조 7천억 원대 이 정도로 그쵸, 나올 7천억, 거다. 뭐 8천억 정도 네, 이 정도였는데 실제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7조가 넘어가지고 한 7조 300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환기였던 2018년 3분기보다 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IT 전방 수요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PC나 이런 것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뭐 쭉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공급 과잉 그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결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쵸. 있는데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발 이제 범용 제품 공급 과잉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은 이럴 때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들이 탑티어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 침체와 중국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 범용 메모리가 부진한데 이 첨단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좀 공급 부족이 심한 그런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사실 오늘 눈에 띈 실적을 낸 것은 AI 훈풍을 타고 이제 HBM 시장에서 네.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 내면 다시로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최첨단 시장에서 업계 1등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SK하이닉스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레거시 쪽보다 네. HBM에 더 집중하고 이거에 앞으로의 투자도 더 많이 하겠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범용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용도 많이 그렇죠. 차지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 특히 지금 5G 같은 경우가 워낙 그러니까 HBM3 같은 경우 워낙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혜택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워낙 이제 지금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HBM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업체들이 생산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HBM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에 들어가면은 또 다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수익성을 올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이닉스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SK하이닉스는 뭐 때마침 저희 또 이야기 나누니까 SK하이닉스 주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1.3%까지 상승 탄력을 네. 높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5만 8천 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뭐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좋은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의 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안 좋은 이유도 중국 쪽에서 메모리 쪽에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고 시장을 좀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디램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2010년 전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그쵸. 지금 랜드 플래시 시장 같은 그때 뭐 손해 보면서 팔면서 뭐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2012년도에 일본 엘피다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지금 벌써 이게 1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쵸.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이 3사가 공고한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시켜서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 경쟁 그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가격을 치는 식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고
뭐 빠질라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D램은 유독 이 3사가 공고하게 12년 동안 가점 체제를 그러니까요. 유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신기해요. 상황은 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CPU와 저장 장치 사이에서 연결고리 하는 그런 휘발성 메모리인데 이 D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M램이라든가 뭐 P램, S램 같이 이 D램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메모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 사실 학계에서는 업계에서 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으로 봤을 때 D램을 D램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높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는 오히려 훨씬 더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AI 시대 들어서는 지금 더 오히려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D램이 요즘 HBM 나오고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D램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싸는 식으로 패키징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요즘 누구나 뭐 HBM 이러니까 그게 쉬운 줄 아는데 이 D램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기술적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제가 여기서 뭐 자세히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안에 커패시터라는 그러면 작은 기준같이 생긴 그런 네네. 것도 이제 그 박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기술적인 장벽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첨단 소재 공학에 예를 들어 뭐 총 집결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이 매우 높아서 이 3사가 이제 구축해 놓은 이 과점 체제를 깨지 못했던 겁니다. 그쵸. 이 중국 같은 경우도 2010년대 즈음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특히 이제 시진핑 집권 하면서 이제 뭐 기술 과학 기술을 자강 자립하겠다 이런 식도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D램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번에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D램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신 예,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매우 약진을 했고 이게 D램 같은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축적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실패의 경험이 예전에 뭐 이건 회장이나 저희가 처음 할 때 똑같았지만 그렇죠.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이게 축적이 되면서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나온 게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매우 약진하고 있고 이 특히 제가 주목을 할 거는 D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줄줄이 저희가 다 지금 이제 세계 시장에서 줄줄이 많이 이게 좀 특히 중국에 많이 이제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것마저 무너지면은 한국 경제 전반으로도 보면은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이건 그쵸. 좀 무거운 얘기다. 이런 네.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HBM 네.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메모리 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건데 D램 쪽에서 중국이 치고 오니까 네. 이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이 저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걸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창신 메모리가 중국 쪽에서 D램 어느 정도 경쟁력, 뭐 파이도 많이 늘려가고 있나요? 그렇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이 제가 이제 생산 능력 점유율을 제가 좀 계산을 네네. 증권자 추정치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올해 이제 창신 메모리의 그 월평균 그 D램 웨이퍼 투입량이 한 17만 5천 장 정도 추정이 되는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좀 차이가 큽니다. 네네. 삼성 같은 경우는 한 60만 장대 정도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42만 장대 되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31만 장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그 마이크론하고 그 창신 메모리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강 체제가 지금 12년 동안 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네. 내년부터는 4강 체제가 되는 그런 원년이 그쵸.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4강이라고 하면 또 그게 과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 좀 머무르고 있는 이런 회사고 창신 메모리는 치고 올라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그 또 뒤집힐 수도 없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12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된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전환점이 아마 내년일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4강이 또 공고한 이유가 뭐냐면 또 4강에 있으니까 5위와 6위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5위가 이제 대만의 나냐라는 회사가 있고 6위가 대만의 뭐 파워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년 4분기 이제 월 웨이퍼 기준 생산량 점유율을 제가 따로 계산해 보니까 내년 4분기 때는 이제 창신 메모리가 15.4%고 마이크론이 17.4%인데 나냐 같은 경우가 3.2%, 파워칩이 2.2%. 그러니까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그 2, 3%대 꾸준하게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미미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그거니까 사실상 좀 차이가 나는 그쵸, 거고. 그쵸. 그러니까 1, 2, 3, 4등이 시장을 끌고 가고 여기는 이제 그런 식의 그 구도가 내년부터는 이제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시장이 좀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게 문제인 게 결국에 중국이 어느 정도 뭐 다른 회사들의 파이를 뺏어오는 것일 거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쨌든 늘 하는 전략이 가격 후려치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D램 쪽에 가격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죠. 아, 지금 그래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가 서버용까지는 아니고 네. 모바일과 PC용 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 지금 현재 만드는 범용 제품이 이제 LPDDR4X와 DDR4 D램 이 정도 만들고 네네. 있는데 이 올해 4분기에 지금 이미 LPDDR4X 계약 가격이 그 품목만 유독 이제 한 5에서 10%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제 시장 조사 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LPDDR4 그러니까 DDR4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창신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은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뭐 AI 영향이겠죠. 데이터 센터 있고. 그러니까 그것과는 아예 다른.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물량을 쏟아내는 공급 과잉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구형 제품은 그런 구형 제품 단에도 그런 식으로 또 굉장히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차세대 제품까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많이 뭐 과학 기술을 통한 그 굴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굴기, 때문에 네, 기술 굴기. 창신 메모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뭐 그 PC용 DDR4 저전력 LPDDR4X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인 LPDDR5 이미 개발한 상태인데 지금 삼성이나 뭐 SK, 마이크론 이런 데가 이제 LPDDR5X, 5T 정도인데 거의 그 턱밑까지 따라온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차세대 제품도 거의 기술 격차 거의 따라온 네. 상황인데 그러면은 자 중국 쪽에서 결국에 D램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쓰는데도 이제 생기는 거고 그렇죠. 수요도 생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국 쪽에 지금 기술이 레벨업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반도체만 만약에 뚝 떼놓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미 한국이 잘하던 산업을 중국이 따라잡은 전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디스플레이나, 제가 뭐 열거하기도 많지만 네. 뭐 석유광 뭐 조선 철강 뭐 가전 뭐 TV 아까 말씀하신 뭐 LC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LCD 쪽 뭐 스마트폰도 지금 그쵸.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TV나 뭐 가전 같은 거는 이미 뭐 100년 이상 우리 TV 하면 모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TV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폼팩도 일종의 규격 같은 건데, 뭐 일종의 약간 조립산업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은 이미 중국이 뭐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네. 디스플레이 업계의 주류가 지금 LCD,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LCD 다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OLED로 지금 다 돌아갔는데 사실은 이제 LCD가 이렇게 빨리 중국이 이제 다 이렇게 장악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다가 D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까지 그러니까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목 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를 거의 이제 떠받치다시피 하는 그런 거의 약간 최고의 보루 같은. 그쵸. 오늘 아침에 이제 GDP 그 성장률 나왔지만 거기도 보면은 뭐 반도체나 차량 이 정도에 사실은 많이 유지가 되는 그 그러니까 좌우되는 그쵸.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때문에 이제 업계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구형 같은 경우 레거시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이 하고 한국은 그냥 최첨단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그쵸. 이게 사실 간단하지가 않은 그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워낙 수익성이 높은 HBM을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이 나온 거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따라잡겠죠. 그렇죠. 네. 범용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서 범용 중국발 영향이 있었다라고 전영용 부회장이 직접 얘기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SK 같은 경우도 이 범용 제품도 그동안에 하듯이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다 이 해놔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위에서 이제 첨단 제품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냐 경쟁력을 좀 보면은 다른 이런 그 치고 올라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가 일단 보조금을
워낙 천문학 쪽으로 많이 그렇죠. 하면서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뭐 유럽 등등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선진국들이 물론 이게 WTO 그 보조금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가 그냥 지원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한술 더 떠가지고 얼마나 실제 투입되고 있는지를 사실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깜깜이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해보면 이제 업계에서도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게 암암리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워낙 이제 그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면서 우리 회사 이제 오로 와라는 러브콜들이 러브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았죠. 예. 지금도 많고 예. 지금도 러브콜 받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상보다 한국인 그 엔지니어 기술 인력들이 중국에서 이미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암암리 업계에서 알려지고 그쵸. 있는 그런 우려들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중국에 뭐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미국도 이 걱정을 하고 하면서 미국이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나 IT 그렇죠. 쪽에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묵리를 왔는데도 결국에 이게 안 통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어제도 바로 보도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규제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그리 그냥 뭐 니네 만들지만 한다고 이게 워낙 이제 그 공급망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걸 하나하나 다 찍어서 공무원들이 다 규제할 수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어제 지금 보면은 이거 보도로 나온 거긴 해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 경로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웨이의 최신 GPU에서 그 어센드 910B라는 그 화웨이 GPU가 있는데 네네, 화웨이 그 테크인사이츠라는 그 반도체 분석 업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 TSMC가 만든 칩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 정확한 규제로 하면은 미국의 규제에 따르면 그렇게 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들어갔는지가 지금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중국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지금 이걸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이 화웨이가 만든 GPU가 그러니까 미국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막아놓으니까 화웨이가 직접 만들겠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뭐 종합 IT 기업이니까 화웨이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화웨이는 이제 스마트폰도 만들지만 네, 그렇죠. 반도체 설계도 하고 막 이런 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 뭐 바이트댄스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빅테크들이 그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화웨이 걸 갖다 쓰겠다 해서 이런 그 자기들끼리 만들겠다. 자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 안에 TSMC 칩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 수출 통제가 구멍이 생겼다는 건데 거죠. 이게 사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보셨겠죠 앵커님 보셨겠지만 그 보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아 이게 구멍이 났구나 그래서 이걸 막고 났구나 그래서 이걸 막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지고. 미국도 참 이게 고민인데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해리스냐 트럼프냐 카밀라 해리스냐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누가 되든 간에 세게 막을 텐데 앞으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IT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창신 메모리라든가 양치 메모리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좀 전 세계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예전에 우리 뭐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한일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뭐 자급자족하는 반도체 생태계 필요하다 하면서 어쨌든 우리도 해냈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GPU 만들고 HBM 만들고 그렇죠. 이래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시장으로 와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HBM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의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매출 이익을 차지하는 게 D램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외기론 중에 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막 크게 뭐 이렇게 그게 없 그 크게 중국은 걱정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뭐 SK 이런 데서 좀 내부 회의하면은 중국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시스템 LSI 다 이제 그쵸. 종합반도체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일단은 지금은 다 그러니까요. 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연말 인사 조직회표는 나오면 쭉쭉 나오겠지만 이미 이제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인력들이 좀 메모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TSMC가 또 워낙 잘하고 있고 아직은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신생의 티를 좀 벗기 어려운 그런 도전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시스템 LSI 같은 건 더 심하죠. 미국 그쵸.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패밀리스가 강하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거기도 아직은 뭐 그 파운드리보다 더한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메모리는 다르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계속 세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성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것까지 놓치면은 정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부터 다시 경쟁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종합반도체 회사로서의 어떤 턴키 경쟁력, 턴키 일가구 공급을 하는 식으로 고객사한테 어필하는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순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 연말에 삼성 사장단 인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그거 네. 이야기 나오면 한번 또 김 기자님이 한번 체크해 주면 네.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어쨌든 뭐 IT 분야 뭐 인력 뺏기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네. 그러면 삼성전자 왜 이렇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뭐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기자님이 뭐, 보시기엔 뭐 제일 인텔, 문제가 뭡니까? 인텔 몰락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료주의, 무산일주의 내부적으로는 이런 네. 문화가 좀 만연이 돼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연구소들에서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 이상 그런 분들이 특히 임원을 못 단 이제 고연차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그분들의 인건비는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좀 뭐 실패도 해보고 도전해보고 옛날에 문화? 이제 우리가 캐치업할 때 일본 미국 그 예전에 반도체 90년대 그쵸. 이럴 때 캐치업할 때 이럴 때는 뭐 깨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좌충우돌하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워낙 회사 자체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막 내부적으로 이제 노동 경직성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특히 이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런가요? 이 우리 사회가 워낙 최근 한 10여 년 뭐 쭉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게 특히 이제 52시간 그건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특히 엔지니어 개발 인력들은 뭐 그러니까 저도 워라벨 이런 거 좋아하는데 워라벨 뭐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워라벨 하자는 거하고 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그건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책이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인력들 저도 이제 쭉 삼성 오비들을 이런 분들한테도 쭉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52시간제 같은 경우 되게 대표적이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뭐 여기서 할 얘기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그렇지만 네네. 하여튼 요 정도로 일단 제가 네.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여기저기 이야기 듣고 삼성 내부 뭐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삼성 어쨌든 뭐 젊은 아래단의 기술자들은 위에 아무리 보고 올려도 서초에서 뭐 승인 나와야지 되는 건데 이 이야기가 다 바뀐다. 서초 갔다 오면 다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뭐 주 40 말씀해 주셨지만 포괄임금 문제라서 네. 이제 젊은 직원들이 추가 근무 안 한답니다. 네, 내가 돈도 안 받는데 왜 추가 근무해야 되냐 이런 식의 문화들이 하여튼 내부에 좀 팽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삼성 내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삼성의 그런 위기론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 위기인지 아닌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위기론을 알려지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 여기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전반적인 산업계 최근의 네. 분위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오늘 또 좋은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네. 재밌는 콘텐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